예수님. 예수님. 예수님께서 노약과 통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치유의 은총이 흘러 들어갈 것이다. 맞아, 부처님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절선, 방광염, 신장, 요실금, 신신염, 대장, 뭐 아주 많잖아요. 오늘 다 치유받으십시오. 여기 나오기 전까지 거의 병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을 못 먹었는데 이틀 만에 3kg가 불었어요. 다리는 얼마나 부었는지 몰라요. 지금 붓는 병도 아주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아, 오늘 철학에 오신 분들 부종 가지신 분들 같이 가르쳐요. 저의 고통은 피만 있는 고통이니까요. 오늘 또 있다가 옷핀을 몇 번 찔렸어요. 그 피가 여러분 못에게 흘러들어가서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흘려신 그 오상의 성계 7상 제벌로 성모님의 피눈물로 바꾸셔서 여러분 영원 육신 치유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 수혜된 치유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육신의 치유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치유가 더 중요하죠. 우리 모든 내적인 영적인 상처 오늘 다 치유받도록 합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치유를 받겠는가? 어떻게 하면 치유를 받아요? 회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5대 영성을 보장한다면 회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입에서 5대 영성이 안 떠오르지 않아요. 그냥 막 회개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나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 치유받아. 그러면서 회개가 안 되거든요. 그러려면 5대 영성으로 무장해야 돼요. 아멘.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아, 정말 짜증나다가 아 예수님 그것도 내가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아멘. 저 사람은 나를 영적으로 키워주시는 은인입니다. 아멘. 내 탓으로 받아들이고 봉헌하고 또 세월이도록 그래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상처를 나한테 줬지만 나한테 상처를 준 줄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 내 탓입니다.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고 생활 기도를 바치고 그리고 또 모든 걸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랬죠. 가연의 아멘을 하지 마시고 주님과 성모님 말씀에는 아멘으로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아멘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바쳐드린다면 우리는 영혼 육신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얻어지도 우리는 5대 영성으로 다 무장하여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멘. 5대 영성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아름답게 보면 돼요. 그렇다면 절대 누구를 미워할 수 없어요. 제가 1989년도 그때는 3월이 사순절이었어요. 서울에서 어떤 자매님이 4일날 전화 왔어요. 자매님 요즘에 몸 좀 어떠세요? 아, 요즘에 사순절이어서 더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 좋으시겠어요. 아, 나도 그런 사랑 좀 받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랑을 받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그럼요 아주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시겠죠. 그래서 그럼요 제가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답니다. 정말 움직일 수도 없고 눈도 뜰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고통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했더니 어머 싫어요 싫어 그런 사랑 싫어요 나 그런 사랑 안 받을래요. 내가 지금 사랑도 정말 출동 살고 있는데 나 그런 사랑 안 받아요. 저는 그냥 바로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도 그 모든 것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니까요. 생활 기도를 받주는 거예요. 그래 저 영혼하고 이게 전화 했던 것도 그냥 우연이 아니니까 예수님 제 이 기도를 통해서 저 영혼도 언젠가는 변화되길 바랍니다. 제가 그 전에 목이 너무 아파서 나주병원을 갔는데요. 그때 나주에는 119가 없었어요. 119도 없었고요. 내과에 봤더니 저를 딱 보더니 누워보세요. 누웠더니
몸이 문제가 아니라 아주머니 사무인과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어디 병원으로 가라고 알려줘요. 거기가 1인자라고. 거기 갔는데 그분이 세상에 아주머니 배가 걸레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장에 수술하자고. 그래서 예, 수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서 그 나주병원 과장님한테 가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데 걸레가 됐더라도 걸레가 됐다고 말할 뿐이 아니라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빨리 가서 수술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매일매사에 한 번도 빠지질 않았기 때문에 미사를 해야 될 곳으로 가려다 생각하니까 서울 성모병원은 서울에서 그때 많이 오셨기 때문에 서울에 가면은 아는 사람들 많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부산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때는 부산에서 순례자들이 그래를 많이 안 왔거든요. 그래서 부산으로 가기로 하고 거기 신부님한테 절대로 윤리아 여기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리 하지 말아달라고 약속을 하고 갔어요. 서울 자매님하고 전화한 그 다음날 부산에서 앰뷸런스가 왔어요. 그래서 앰뷸런스를 타고 갔습니다. 검사를 했는데 완전히 뜻밖으로 나와요. 개인병보다 거기가 더 잘할 줄 알잖아요. 뭐라고 결과가 나왔냐면 급성 자궁뼈 골반염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그렇게 아픈 지가 얼마쯤 됐네요.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됐는데 그냥 한 2개월 됐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기하시오 이렇게 아파가지고 2개월을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 잘 보면 모르니까 절대 안 믿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랬는데 집중치료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열흘 동안 집중치료를 하면 될 거라고 했는데 열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물만 조금씩 먹고 금식을 했는데 항생제를 하루에 10대씩을 맞았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열흘 동안 10대씩을 맞았으면 100대요. 뭐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 한 대씩만 맞아도 힘드는데 근데 약은 또 얼마나 독하게 먹을게요. 앰뷸런스를 태우러 오겠다 해가지고 앰뷸런스를 타고 갔지만 처음엔 제가 걸어서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완전히 이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휠체어에 타고 완전히 거기 가서 가죠. 신음소리조차 못 내요. 아, 정말 여러분들 보험받지 않을 때 감사하게 사시고 건강을 잘 지키십시오. 이 보험받는 것처럼 정말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열흘까지 그렇게 집중치료를 해보고 안 되니까 이제 수술하자고 휠체어 타고 수술실로 갔죠. 그때 수술한다고 윤료 회장님 오셨어요. 수술대 올라가가지고 저기 전화 좀 걸어주라고. 어디를 전화 걸어요? 아 우리 아저씨한테 전화 안 한다고. 아니 뭐? 지금 수술할 사람이 지금 금방 보고 나와놓고 들어갈 때까지 윤료 회장님 따라왔거든요. 그랬는데 간호사 수녀님 뭐가 벌써 보고 싶냐고서 아 그런다고 좀 바꿔줘라 하니까 지금 같으면 전화도 얼마나 좋아요. 무슨 전화도 있고 근데 수술하고 누워갖고 했으니까 못 갖다 준다고 제가 말씀을 전해주면 안 될까 해서 그만 좀 전해주세요. 뭐라고 무슨 말씀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나 걱정하지 말고 내가 지금 수술하면서 떼내는 거 우리 순례자들 나쁜 거 다 잘 떼내주라고 기도해주고 나 잘하고 나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기도만 하고 있으라겠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윤리아 씨는 진짜 못 말려. 자기가 지금 이 극심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자궁제술도 해야 하고 다 막 떼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윤리아 씨는 그렇게 자기 몸은 생각 안 하고 남들 뭔 순례자들까지 다 생각해요? 그래요. 이제 수술하고 나서 그 과장님이 애기는 얼마 됐어요? 그래서 10년 됐어요? 그랬더니 애기 오셔 무엇이 그것이 부끄럽다고 자궁 열고 크니까 이제 낙태순환이라고 근데 자궁은 원래 주먹만 하니 자궁 이만큼 큰데 뭔 그것이 부끄럽다고 뭐 그래요. 근데 그분한테 이야기해봤자 뭔 소리 있겠어요. 근데 저는 알았죠. 아 낙태보수 보통 막 받고 그러면
그냥 배가 불러온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 자궁이 불러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개인병원에서 진찰 했던 결과가 맞은 거예요. 자궁 뼈 골반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낙태보석 고통 계속 받으니까 자궁하고 이 오른쪽 장하고 위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뼈냈어요. 하고 자궁은 수술하고 난소하고 뼈냈고 그래서 오진해가지고 열흘 동안 항생제 그렇게 많이 맞고 열흘 동안이면 하루에 10대씩만 해도 항생제 100대를 맞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약을 또 얼마나 먹었어요. 그리고 개인병원에 갔을 때 30분이면 수술한다 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3시간을 했어요. 근데 참말로 그냥 잘 좀 봐주지. 그러면 마귀한테 기쁨 주고 밥 주는 거예요. 그것까지 보호해야 돼요. 제가 지금 이야기는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각자에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잘못된 것도 빨리빨리 아름답게 오대응성으로 정말 봉헌해야 됩니다. 제가 그때 그랬어요. 이 사순절에 그 사람들이 말이 맞다면 주님께 영광이 되고 또 오진이 나와서 아니면 아닌 대로 고통이 필요하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름답게 봉헌하자. 이 모든 것은 맞아도 틀려도 주님께 영광입니다. 그렇게 바쳤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언제든 맡겨드리고 그렇게 바치자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른 퇴원도 못하죠. 이제 그렇게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걸어갔던 사람이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 신세 돼야 되고 그랬는데 3월 달에 수술했는데 이제 4월 달에 윤료 회장님하고 이제 본당 신부님하고 본당 수녀님 두 분하고 사목회장 임원들하고 8명이 봉고차를 타고 병자방을 오시기로 하고 신호등 켜져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가기 전에 윤료 회장님이 피곤해가지고 차 막 타면서부터 목주기도 5단 하고 가기로 했대요. 목주기도 5단만 끝나면 바로 봉고차 저 뒤에 딱 누워서 잠을 자고 가야 되겠다 했는데 목주기도 5단이 끝났는데 자꾸 옆에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잠잘라는데 뭔 이야기를 하신가 그게 아니죠. 이야기하시면 그 이야기를 기쁘게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나게 듣지 말고 오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봉헌해야 되니까 오늘 영성은 아름답게 봉헌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가는데 그래 저 이야기만 끝나면 내가 들어가야지 그동안에 봉헌하고 이제 이야기를 듣고 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실험에 걸려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뒤에서 13톤짜리 큰 트럭이 와서 사냥을 죽여버린 거예요. 13톤 그 트럭 기사는 그 앞에 차가 가는 것으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어느 때 어쩔 줄 몰라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다른 차가 와서 날 찧어버리면 나는 죽을 수가 있다고요. 그랬는데 차도 그냥 다 찌그러져버리고 가지고 사람들이 옆에서 다 그랬대요. 저 차에 사람들 다 죽었다. 사람 충돌이 됐는데 가장 약한 그 봉고차가 그 속에 끼어버렸으니 앞뒤로 다 문도 안 열어져요. 그런데 일어나서 보니까 아무도 안 다치고 우리 윤례 회장님만 머리하고 얼굴하고 열발을 꼬맸어요. 그거 사고 처리하고 윤례 회장님 병원에 가서 여기 얼굴 꼬매고 머리 꼬매고 근데 딴 데는 아무 데도 안 다쳤어요. 그런 매선들은 그 사고 난 통에 그 전에 아픈 거 병원에 와서 다치도록 했대요. 그래가지고 윤례 회장님만 이제 대신 그렇게 다잡고 왔어요. 그랬는데 나 그렇게 열흘 동안 죽어가는데 소녀님 신자들 다 알고 와버린 거예요. 왜 알았냐면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신부님이 두 자매한테만 이야기했대요. 왜냐하면 큰 수술이니까 수술하고 나면 회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자연산 회를 좀 떠다줘라. 갖고 어떤 자매 둘한테 매일 그대로 그렇게 떠다줘야겠어요. 그러니까 매일 떠오는데 저는 회를 못 먹어요.
아니 저 도와주는 그 수녀 둘이 실컷 먹었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저는 회사에서 잘 향기만 안 나게 해주세요. 휠체어 딱 타고 이렇게 모자 쓰고 미사에 가면은 어머 나중에서 난 향이 난다. 이렇게 탈환이 있으면 모자 뚝 뜯어버려. 어머 이랬어. 그때는 장면기가 나를 따라다닐 때예요. 저기 동신대학교 그 앞쪽에 매실밭이 있어요. 한 번은 제가 걸어간 것도 아니고 차를 타고 갔어요. 우리 다니는 길인데 그때는 저기 사이클 경기장인가? 그리 올라가가지고 내려갔거든요. 근데 어떤 자매들 너희가 그 매실밭으로 왔어요. 아니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아니 자매님은 안 계시고 어디 가셨다던데 장명기가 나니까 장명기를 따서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대요. 딱 장명기를 안 들어보니까 그 사이클 경기장 있는 대로 온 거예요. 근데 피부처럼 망가고 장명기 갖고 그래서 제발 저한테 장명기 좀 없애주십시오. 제 몸에서 나는 장명기를 걷어가 시작했어요. 엎드려서 미사 다녀요. 근데도 사람들 하는 거 기도 받으려고 화장실까지 들어온 것은 제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죽었는 상황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기도해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 가까운 여수거든요. 여수에 갔으면 가깝고 가서 그냥 3일만 입원하면 된댔어요. 30분 수술하고 며칠 동안에 금방 끝나버린 일을 부산에까지 가서 한 달 넘게 입원을 하고 집중치료를 하고 수술하고 제 몸도 망가지고 다 했지만 그래 주님께서 필요하시니까 이렇게 보내셨겠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자고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그 많은 날들 있으면 돈도 많이 들었고 또 할 일도 많은데 시간 많이 갖고 저는 거기 가면서도 우리 순례자들 성모님께 부탁하고 갔어요. 저 없는 동안 성모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라고 그렇게 갔었어요. 한 달 넘게 있다가 왔어요. 그렇지만 바로 주님께서 필요하셔서 내가 거기에 있어야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셔서 한 달 이상을 놔두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고 싶으시지만 직접 못 해주시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보내셔서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주님께 영광 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도움해줘요. 정말 나쁘게 생각하면 짜증날 일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짜증 대신 봉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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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금방 쉽게 할 수 있는 수술도 그렇게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아 주님께서 왜 그렇게 금방 치유도 해주실 텐데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필요하시니까 필요한 만큼 제가 고통을 봉헌했기 때문에 고통을 달라고 청했기 때문에 고통을 주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고통 달라고 청하지 않으셨어도 고통이 온 것은 그것을 얼마나 아름답게 봉헌하는가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잠시간 지나가는 한순간에 지나지 않지만 내세의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원한 내세에서 예수님과 성모님 곁에서 우리 영원한 행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고통들 더 아름답게 봉헌하면서 5대 영성으로 마지막 날 천사들의 응위를 받으며 우리 함께 천국에서 예수님 성모님 곁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합시다. 아멘.